어렵다. 아, 발 냄새가 낫지 않을까?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이들 주주총회의 대표를 맡은 성욱이라고 합니다요. 내가 읽어줄까? 아니. 혹시 로버트가 오신 건가요? AI.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 조용. 어쨌든 여러분 모두 아이들 최대 주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각자 아이들에서 어떤 분야의 최대 주주이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요! 키 너무 작아요! 저요! 미모로는 제가 최대 주주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네, 좋아요. 안녕. 왜요? 왜 일어나셨어요? 저 너무 눈이 아파요. 아, 나 핑크 최대 주주. 핑크 근데 주주. 허리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나 원래 이렇게. 머리도 아프네요. 언니는 뭐 파랑 주주. 자, 다음 분. 진짜 왜 저래? 김민이라고 합니다. 나야 나야 나. 너 누구야? 어? 나가스 있는 거야? 어? 나가스 있는 거야? 섹시 주주야? 섹시 설마! 나도 할라 그럼 나도 섹시. 앉으세요, 핑크 씨. 저는요, 귀여움, 섹시함, 모든 걸 다 담은 종합 선물 주주입니다. 오~ 아이들의 주주총회를 시작하기 앞서 2022년 아이들 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박! 와~ 대박! 어떤 숫자인지 한번 추측해주세요. 974? 어, 나 이거 알아. 그게 뭐지? 아이들 스케줄 개수. 땡동땡! 야, 어떻게 900개를 거의 1000개 했어? 어떻게 900개를 했지? 우리 이번에 진짜 2000개 하자고. 아니, 서연아, 그러지 말자. I'm sorry.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게 쉽습니다. 쉬워? 20년? 후! 어, 민희 씨. 톰보이 뮤비 조회수. 맞을 것 같아. 야! 어때? Yeah, I'm f tomboy. 톰보이 뮤비 조회수 2억 뷰! 와, 멋져요. 아, 좋아! 2억 뷰나 됐어? 나 대박. 너무 잘했죠? 네. 자, 다음. 호호! 8&11. 어? 뭐야, 이게? 무슨 날짜야? 아니, 아니. 이 두 개야. 8 그리고 11. 네네! 어, 저 진짜 하기 싫은데. 왜? 알았어요. 민니가 순간 1위! 잘해. 자세히 얘기해. 8 왕과? 8 관왕? 잠깐만. 8 관왕, 11 관왕.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 누가 시위가 나있었고요. 담보였죠. 누드가 더 많이 했네. 자, 어떻게 어쩜 이래? 언니, 아, 나 톰보이 누드인데. 언니, 나 안 보여. 자, 네. 다음. 어, 재밌다, 재밌다. 나 잘한다. 0. 어? 0? 뭔가 기분 안 좋아졌어. 근데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진짜? 네. 영원하자. 영원하자. 아유. 언니! 힌트 드리겠습니다. 팬미팅이랑 관련 있습니다. 팬미팅. 오! 네? 저 언니 오늘 혼자 자서 다행이다, 진짜. 표 0개 남았어. 맞습니다, 세 분. 너 왜 이렇게 잘 맞춰? 여러분, 기사 좀 보세요.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진짜.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18! 숙자입니다, 숙자. 18이 아닌 거잖아, 이게 18 아니다. 발음 좀 조심하세요. 18. 언니 해, 언니 해. 최초 18세 노래. 18세가 없고요. 19금 가사. 18이잖아요. 앉으세요. 저는 들었습니다. 네. 18개 뭐 했지, 우리? 쪼이 가다가. 우리 행사를 18개 돌았나? 좀 더 멀리 가야 돼. 18개 해외 갔어. 정답입니다.
이렇게 성적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 여러분 어떤 숙제 가장 인상 깊었어요? 묻습니다. 어떤 인력. 인력. 뷰. 올해는 3억 하겠습니다. 대모마 도와줘. 지금 없어. 아 그래요? 팬미팅! 오~ 이만큼 우리 대브랜드가 이렇게 그래.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감동이야. 그니까요. 와. 그래 앞으로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자. 그러자! 좋아 열!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은 아이들이 직접 정한다. 일명 아이들 토론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의뢰가 이겠습니다. 의리? 의리? 의뢰? 의뢰? 네.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네버버 앞.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네버버 앞. 화가 나면? 화가 나면? 싸우겠습니다. 뭐? 이게 뭐야? 의뢰? 네. 첫 번째 안건은 뭔지 볼까요? 볼까요? 아, 나 이거 정말 괜찮지 않다 생각해. 왜? 나 진짜 완전 괜찮다 생각해. 왜? 나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요즘 트렌디해지고 싶어. 톤이 너무 낮은데 아이 하니까 뭔가 이상해. 우리 톤이 낮아? 아이? 안녕하세요, 뭐? 추천.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드림입니다. 우리 이거 어때? 해볼까? 아, 그럼 오늘... 안녕하세요, 아이 드림입니다. 따따라따라. 따따라따라. 마무리 같지 않아? 마무리 때만 하는 마무리 때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안 되네. 이 자세라도 그럼 바꿔줘. 서연이 바꾸고 싶은 뭔데? 나? 나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그럼 뭐 심심하지 않아? 아 이거 어때? 아이 어 아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이거 자 해볼까? 그럼 어떻게? 아 하고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 아이들 인사해볼게 인사해볼게.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너무 좋잖아. 이거 이제 끝날 때, 끝났어 끝났어요. 하나 둘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었습니다. 따라따라따라 따라따라따라 좋다. 열어가겠습니다. 뭔가 아티스트 같아. 아티스트.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호구 재밌습니다. 여자아이들 청순, 러블리, 상큼 컨셉의 광고 가능할까요? 나 진짜 가능하다 생각해. 당연하지! 청순 나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광고 보여드릴까요? 안경! 안경. 청순 안경! 청순 안경! 청순하게 안경, 안경 좋다. 나 불러줘. 어. 미연아! 어? 어? 안녕히 계세요, 언니. 여러분! 언니! 안경이 아니, 안경이! 돌면서 껴야지. 아, 돌면서 그래, 그래, 그래. 다시 할게요. 미연아. 네? 이거? 뭐요? 가능한가요? 못합니다. 남동생이 멤버 중 한 명을 소개시켜달라고 한다면 누구를 소개시켜줄 것인가요? 나. 미연 씨. 저는 소연이. 왜요? 소연이가 자기의 그 사람한테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고 올인하는 해버리니까. 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미니스 진짜 이거 오빠가 있어서 좀 상상이 갈 것 같아. 오, 그러네. 세상에 가서 더 고르기가 싫어. 싫다고? 우리 다 싫어. 어이. 우리 그렇게 나쁘지 않아. 우리도 알아서 멋있게 하자. 굳이 뽑자면? 슈아. 오! 왜요? 왜? 아니 슈아는 집순이잖아. 계속 집에 있을 거야. 대박. 어디 가서 막 놀지도 않고. 근데 그것만 괜찮은 거 아니야? 소연 씨는요? 저는 미연. 저요? 네. 왜요? 저는 뭔가 미연 언니한테 조금 그 사랑을 좀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뭔가. 뭐라는 거야? 이게 정말 재밌는 질문입니다. 탐보 vs 누드. 탐보에 있는 여자와 누드에 있는 여자. 누가 더 센 여자일까? 오, 어렵다. 탐보의 가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친 연이라고 말해.
사정 없이 까보라고 사랑 극각 꺾다 위 내 몸에 상처 이 너 가사 너 파트 아니야? 그 제가부터 말할게요. 저는 탐보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노드는 사실 자신 있는 여자 많은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더 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누드라고 생각해. 뭔가 톰보이를 부른 아이들의 언니 같은 느낌이야. 경험 더 많아. 그래서 톰보이는 조금 남을 좀 의식하고 있잖아. 보여주려고 하고 있잖아. 근데 누드 진짜 아무 상관없다.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누드. 누는 이거 지금까지 제일 말 같았어. 진짜. 나 누드라고 생각해. 전 톰보이라고 생각해. 톰보이는 보여주는 게 더 세게 나가는 거지. 역시 저랑 비슷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너무 기대됩니다. 프로듀서에 이건 진짜 소연이가 알겠다. 내가 지금 계속 생각했어. 예. 내가 생각해봤을 때는 누드가 좀 더 센 것 같아. 왜요? 나는 톰보이 쓸 때는 한 명한테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썼고 누드는 되게 여러 사람들 뭔가 이 세상한테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썼어. 나 처음 생각해봤어. 엄청난 질문이다. 그지? 근데 내 생각에 우리 노래가 좀 더 사실 다른 걸그룹 노래에 비해 좀 청순해. 뭔가 사실은 더 상처 많은 여자야. 사진도 슬퍼 보여 갑자기. 그러네. 너무 슬프지 않아? 그러면은 탐보의 두 표, 누드를 세 표, 다수를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 소수 다수 되게 싫어해. 어쩔 수 없어. 와우, 좋아요. 룸메이트 더 최악인 사람. 오, 룸메이트 진짜 귀엽다. 근데 이, 여기서 괜찮은데 이 사진만 봐봐. 200을 됐어. 야, 필터 꼈다. 그래. 필터 꼈다. 나 계속 이거 가짜 사진 맞나 싶었어. 부러운 필터 가짜. 아무튼 한번 고르세요. 다 나쁘진 않지 않아? 일단 별로인데. 근데 언니 고음질은 언니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진짜. 뭐. 한번 질러봐봐. 아, 일단은 맛보게 해줄게. 24시에 구호만 지르면 정말 싫다. 한 명과 사귀어야 한다면? 야, 너무 쉽잖아. 근데 저 표정 너무 무섭게 진짜. 사진을 너무 잘 골랐습니다. 나 5분마다 급발진한 슈아. 그러니까. 야, 나 강정 있어. 잠깐만, 급발진하다 무슨 뜻이야? 5분마다 나한테 막 화내. 앞당이 너무 심해. 야, 너 펜 왜 그렇게 잡아? 이렇게. 그냥 도라이야. 관심 없는 거랑 관심 관심 없는 거 진짜 미쳐. 진짜 관심 없는 게 난 미쳐. 나도 관심 있는 거 싫어. 나 관심 받고 싶어. 아니 줄게. 그러면 A? 슈아? 나도 에이. 관심 없는 거 너무 아파. 슈아 이겼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예제동안 멤버와 시간을 불 같이 화내는 소연과 48시간 동안 녹음하기. 계속 놀아달라고 하는 우기와 48시간 호캉스 가기. 와, 진짜 둘 다 최악인데? 너무인데? 근데 이건 솔직히 생각해봐. 내가 불 갖다봤자 얼마나 화내겠어. 근데 일단 48시간 녹음해야 돼. 이틀 동안. 나 우기랑 전날 같이 브이앱 한 날이거든? 근데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 금방 껐어요. 네. 48시간 말이 안 돼. 거기에 더 지친다니까? 근데 녹음은 가능해? 소연 씨랑 48시간 녹음해야 돼. 타이틀이야, 심지어. 차라리 노는 게 낫겠다. 근데 이거 솔직히 저랑 일하는 거 얘랑 노는 건데. 심지어 나 호캉스야, 호캉스. 나 우기 선배할게. 우기? 예, 우기. 범버비, 예스. 다음 질문 오마마입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환승 이별 당하기, 환승 연애 나가기. 환승 연애 나가는 게 낫지. 나도 나가는 게 낫지. 환승 이별 당하면 진짜 기분 더러워. 근데 환승 이별 하자마자 환승 연애 나가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 이 사람은 내 생각에 나랑 다시 만나고 싶어서 나가자 했을 것 같아. 내가 사실 환승 연애 안 봤어. 뭐야? 환승 연애 봤는데. 나 환승 연애 너 다 탑해. 나 당하기. 나 나갈게. 나 나갈래. 나갈게. 왜냐면 그 당하고 나도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잖아. 새로운. 내가 만났던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랑 막 만나고 이런 거 내 눈을 봐야 되지. 맞네. 근데 나 이미 이별했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 아, 여기 나가기. 근데 환승연애는 별로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 어디 나가고 싶어?
하트 시그널? 아니야. 나 당하기가 난 것 같아. 나도 당하기 난 것 같아. 하면은 뭐 쿨하게 그냥 이별. 서로 안 좋아했으니까 그랬겠지. 그래. 오케이. 와 이것도 재밌네요. 더 최악의 이별은? 잉잉. 에?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오케이 빠이 그냥 이런 느낌. 응 오케이 빠이. 내 생각 이응이응 키읔 빠이는 이 사람 뭔가 나한테 속상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나 잠시 이별하면 어떻게든 찾아낼 것 같아. 아니 나 무서워. 아니 왜냐면 어떻게 진짜 잠시 이별이면 진짜 헤어진지 모를 수도 있다. 어 그래 그런 사람 많아. 어떻게 끝은 내야지. 근데 그런 사람 실제로 있나? 있어. 연락이 안 되는 거지. 갑자기 해외로 도망가. 내가 너무 이기적이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생각해. 이게 낫다. 이게 나 그래, 그거 낫지. 이거는 그냥 귀여워. 뭐라도 알려. 이거 귀엽다고? 초딩. 아니야 킹받아. 킹받. 킹받긴 한데 그래도 알려준. 이거 약간. 근데 저건 그래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했겠지. 오죽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랬지. 그래서 선택하세요. 잠수 최야. 잠수 최야. 자 마지막 질문. 비 오는 날 썸남에게 듣고 싶은 더 설레는 말은? 데리러 갈까? 그리고 끝나고 전화해. 잠시만요. 비 오는 날? 나 데리러 갈까? 비 오는 날. 나는 일단 그래. 데리러 갈까 물어보는 게 싫어. 내포돼 있는 거야.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야. 끝나고 전화해. 내 그대 고민해 볼게. 근데 약간 온다는 느낌 많아. 그래 나 그냥 알아서 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 자기 끝나서 집에서 기다릴게 이럴 수도 있잖아. 왜 전화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유가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야 전화하라는. 내 데리러 갈 테니까 끝나고 전화해. 이렇게 생각해. 나도. 아. 그래 나 전화를 더 싫어. 시키는 거 같아. 아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애인이 아니라 썸남이네. 썸남한테 둘 다 듣고 싶지 않아. 그지. 썸남인데 사귀는 상이 아닌데 바로 데려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 썸 타고 있잖아. 근데 단계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어. 이렇게 할게요. 부담스러워. 안지 3일밖에 안 됐어. 어? 3일인데? 근데 데리러 그냥 데려다 주는 거지 막. 근데 오토바이크야. 뭐 멋있어. 왜? 오토바이크 멋이해? 그것도 멋있어. 아니야 데려가는데 같이 걸어갈까? 걸어가는 거 로맨틱해. 찬데 왕. 제대로 야 그러면 또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 남자가. 첫 번째가 낫다. 데리러 갈까가 낫네, 말해보니까. 이거 너무 이거 애인인 척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왜 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면은 끝나고 전에 해종. 해종에 그만해, 데리러 갈까? 데리러 갈까? 데리러 갈까? 데리러 갈까? 좋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재밌네요. 진짜 배고파, 지금. 그러니까. 끝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건 마지막. 입에서 냄새 나는 애인 발에서 냄새 나는 애인. 입에가 뭐야? 싫지. 발 냄새가 낫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거 그렇게 발은 멀잖아. 뭐? 시선 봐. 발 냄새 낫지. 발 냄새 낫지. 좋습니다. 재밌네요. 고맙습니다.